안녕하세요. 초등처 이은별 전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전화신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 선생님들과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때면 전화신방에 대해서 어색해하거나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가끔씩 통화를 하는 전도사님들의 모습이 어색해서 다 같이 웃기도 한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신방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색해서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아이들이 교회에 인도되어지고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신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신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할 때에 부모님들에게 선물과 편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물과 편지를 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물론 그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때로 그 아이들의 행동과 그 아이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또 우리 부모님과 또는 할머님과 또는 고모님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부모님과 그리고 더불어 할머님까지 관계가 더 형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화신방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제가 www.ppf.t라는 그 주소를 가지고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소는 제가 만든 건데요. 이거 주소 치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쉽게 외우고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 www.점, 그 처음에 그 www.점은 기본 틀입니다. 그럼 이 기본 틀에서 첫 번째 W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하게 먼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제가 하는 통화의 대상이 맞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은별 선생님입니다. 혹시 은성이 어머님 맞으신가요? 까지 하면은 후가 성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가끔씩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데요. 통화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은별 선생님입니다. 혹시 은성이 어머님 맞으신가요? 아, 네. 혹시 어머님 통화가 가능하신가요? 까지 하는 게 바로 후입니다. 쉬우시죠?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W는 무엇일까요? 바로 Y입니다. 제가 전화를 건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갑자기 선생님 전화가 오셨지? 라고 당황하고 또는 부담감도 느끼고 거부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Y는 분명히 그 이유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이은별 선생님입니다. 혹시 은성이 어머님 맞으신가요? 아, 네. 혹시 어머님 통화가 가능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은성이가 아파서 오지 못했는데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까지가 바로 Y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What입니다. 내용과 소통하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것과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What에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꼭 이때에는 선생님들이 어머님들께 꼭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친구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친구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들께 꼭 물어보셔서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또 공과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학기 때 해야 하는 전화신방입니다. 또 새학기 때 해야 하는 마지막 딱 하나를 더 꼽자면 교회 같은 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이 주변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요 정윤이도 있고요 서훈이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색하지만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은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까지가 바로 왓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새학기 외에는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다뤄야 할까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안내문이 나갑니다. 안내문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왓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또 학생들 그리고 은성이의 일상생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그 외에 왓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또는 기도 제목 그리고 은성이에게 형이 있다면 그 형에 대한 질문을 해주는 것도 바로 왓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꼭 그 왓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옆에 그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과 통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중앙침대교회 이은배 선생님입니다. 혹시 은성이 어머님 되시나요? 아, 혹시 어머님 통화 가능하세요? 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은성이가 오늘 아파서 오지 못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은성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네. 제가 오늘 또 은성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은성이가 종종 이렇게 자주 아플 때가 있나요?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이러한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성이가 되게 궁금해하고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은성이 반에는요 친구들이 두 명이나 있어요. 정윤이도 있고요 성은이도 있는데요 아직 어색하지만 그래도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은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안내문은 확인해 보셨나요? 까지가 바로 왓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혹시 그 옆에 은성이가 있다면 혹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은성이와 통화하면은 그 왓에 정말 좋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픈 친구들은 꼭 2주를 거쳐서 통화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오지 못했는데 괜찮은지 안부 여부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다면 그 친구가 얼마나 잘 활동했는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어색하진 않았는지, 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는지, 찬양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두 주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프거나 그리고 수술을 했거나 입원했을 경우에는 꼭 교역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www.점이 끝이 났다면 그 다음 PPF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www. 기본 틀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P는 parents,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성이가 아파서 오지 못했다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아, 어머님 힘들진 않으셨어요? 까지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두 번째 P는 positive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은성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들만.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F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팩트,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못할 수 있는데 그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끄적이고 그냥 쓰는 것 같아도 은성에게 물어보면 은성이가 자기만의 분명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을 조금 변환해서 또 전환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끝났다면 마지막 T는 토스입니다. 때때로 부모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요. 꼭 토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역자 또는 부장님에게. 그래서 부장님과 교역자를 통해서 그 질문에 해답을 얻고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 www.ppf.t 이 내용이 끝났는데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부모님들의 통화가 끊은 후에 선생님들의 통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이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전화하기 전에 미리 두세 개의 질문을 먼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미리 적어 놓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부모님과 또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 얘기가 정말 없을 경우,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진행될 경우. 그런데요,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어머님과 했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대화했던, 또 지나가듯이 이야기했던 그 학생의 대화가, 그 학생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날이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우리 아빠요 스키장 갔다 왔다요? 이렇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화 신방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친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을 때 그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머님, 우리 은성이가 이야기하기를 은성이 아버님이 오늘 스키장 다녀오셨다는데 어떻게,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또 재밌게 다녀오셨는지 우리 은성이가 정말 신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끝났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는요, 아, 네, 어머님, 궁금하신 적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일에 우리 은성이를 꼭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하고 어머님이 통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생님의 통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화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어렵거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다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 주도 전화신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